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B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인도자 기도회를 시작으로 여성, 그 아름다운 부르심, KCPC 옥합 여성사역부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매 학기별로 진행되는 여성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성들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을 배우고 부르심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께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팬데믹 시즌에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 참 수고 많으시죠. 돌밤녀라고 해서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많은 상황 중에 영적인 유익과 필요를 저희 가정사역은 옥합 여성사역부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보 광고와 kcbc.org 교회 배너를 클릭하시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줌으로 만나는 여성 사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옥합 여성 사역은 55세 이상 여성들로 구성된 은빛, 기도하는 여성들의 모임은 화요 금양로, 예배와 친교, 그리고 다양한 훈련으로 진행되는 목요 예향, 그리고 직장인 여성들의 모임인 토요 향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1월 24일부터 각 부서별로 시작되었고 새 회원 등록도 가능하며 이번 봄학기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여성들의 등록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개인과 가정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제자들 1월호가 온라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월호 제자들에는 어라이즈 KCPC 2021 비전을 품은 교회가 올 한 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임직받은 네 분의 장로님들의 소개와 각오, 중앙시니어센터의 사역들, 성경 필사를 통한 은혜, DC 캠퍼스 소개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난 37년간 교회의 소식을 신실하게 전해주는 귀한 사역과 섬기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며 전해준 소식들로 인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1월호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제자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글이나 기사 그리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제자@kcpc.org로 보내주시면 잘 준비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2월 둘째 주 행복하게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공부할 때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많은 사람이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백신이 잘 워킹해서 건강도 도모하고 확진자가 확연하게 줄어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많은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 타주에서 오신 분들, 또 코로나 상황에 주님 앞에 다시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은 이 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분들, 오늘은 우리 새가족 사회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잠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가족 사회원의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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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장 어려운 팬데믹 시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팬데믹을 뚫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귀한 분들 뵙고 우리 새가족 사회원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귀한 집사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새가족 사회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가족 사역원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섯 가지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새로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등록, 교육, 환영을 담당하는 새가족부 사역으로 46명 정도의 사역자가 섬기고 있고, 두 번째로 등록한 새가족의 안내와 섬김이 역할을 하는 바나바 사역은 40여 명의 사역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록한 새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정성을 담아 엽서를 보내는 이슬비 사역은 24명 정도의 사역자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착한 새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섬기는 정착 사역은 7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어권 새가족 사역은 위의 모든 사역을 올인원으로 감당하는 파워풀한 8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새가족들의 정착을 최대한 돕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와, 우리 정윤희 앵커께서 잠시 다녀가셨습니다. 유기적인 사역,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사역.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했는데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섬기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인데 그래도 새 가족분들이 꾸준히 오고 있다는 걸 들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새 가족이 오고 계시는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오시면 요즘 같은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새 가족 교육을 하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새가족부의 한종근 집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작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현장 예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등록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대로 5월 달부터 온라인 등록을 저희가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 등록을 받고 시작한 그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90가정, 129명에 해당하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이 수치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보통적으로 저희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월 한 20가정에 해당하는 새가족을 저희가 등록을 받게 되었는데 3월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서 월 8가정 정도의 등록으로 사실은 이제 기존 대비 한 39%, 한 40% 정도 수준의 지금 등록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금 한 달에 8가정이나 되는 그런 많은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에게는 기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저희가 이제 현재도 온라인 등록을 계속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특별히 1월 달 현재는 11가정이 등록을 하시면서 온라인 등록 자체가 점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좀 편한 그런 등록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등록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저희가 또 새롭게 온라인 등록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6월달, 8월달, 10월달, 12월달 매 짝수달마다 저희가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 등록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93가정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93가정이 참여를 하셨다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모든 가정이 온라인 등록 교육에 참석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하신 분들이 온라인 등록 교육도 100% 다 참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제가 팬데믹 이후에 30대 등록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보면 제가 40대, 50대 등록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등록률이 좋아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점점 더 젊어지는 그런 느낌? 예, 저희가 받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현재의 수치를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변함없이 새 가족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곁들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케어하고 또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우리 바나바 사역 요즘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정영윤 집사입니다. 네,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바나바가 사울을 영접하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였듯이 KCBC의 바나바 사역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바나바로 섬기신 분들이 약 40분이 계십니다. 새로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목사님과 전화 신방을 마치시면 바나바가 먼저 연락해서 새가족으로 맞이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먼저 등록 교육을 안내해드리고 공동체 목사님과 KCPC 성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연결시켜드립니다. KCPC의 모든 훈련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참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새가족의 형편을 듣고 위로해드리고 축하해드리면서 또 새가족 사역원의 새가족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새가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담당한 새가족이 수모임에 연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새가족과 교제를 나누며 바나바 지원을 통해서 KCPC의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0분의 바나바 분들께서 140명의 새가족들을 섬기셨습니다. 와,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는 걸 넘어서 순모임에 정착할 때까지 바나바는 간다. 말씀처럼 사울을 세운 바나바처럼 우리 사람을 세우는 참 아름다운 사역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우권뿐만 아니라 영우권도 우리 세 가족이 여전히 잘 숨기고 계시는데, 우리 영우권 우리 사역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영어 바나바 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집사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다섯 분의 형제님과 세 분의 자매님들이 영어 바나바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영어로 한 집사님과 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세 가족과 바나바의 역할을 같이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총 49분, 35가정의 새가족분들이 등록해 주셨고, 그중 23분께서 새교 등록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하셨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전에 등록하신 6분의 성도님께서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새교 등록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새교의 등록 교육은 3개월에 한 번씩 4주 동안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2부 영어 예배 목사님이신 문다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영어 예배를 드리시려는 새교분이 계시면 KCPC 웹사이트에 이름과 전화 및 이메일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등록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이 되시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세교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어권, 한우권, 특히 또 우리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여전히 이슬비 사역부도 동일하게 살고 계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숨기시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이슬비 사역의 오원주 부장입니다. 저희 이슬비 사역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처럼 먼저 기도하며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저희 이슬비 사역의 자체에서 만든 예쁜 카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의 장점은 각자가 집에서 편한 시간에 조용히 엽서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 이슬비 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엽서는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손으로 쓰는 거를 받아보기가 힘든데 네. 너무들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우리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쁜 글씨체를 주신 분은 저게 내 사역이다 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정착부에 역시 우리 정착부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 정착부를 맡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정착부는 교회에 등록하신 세가족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또 필요한 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또 기존 성도들과 이렇게 성도의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이렇게 정착을 잘 하시도록 섬기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래 그린 테이블에서 이렇게 같이 만남의 장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또 한 가지 3개월에서 6개월 되시는 그런 새가족들을 분을 모시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참석하시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 어려웠던 점들 그런 거를 들어보는 대화의 광장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 등록하신 분들을 상대로 두 번 티타임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가족이 되신 세 가족들이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 큰 교회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그럴수록 꼭 순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또 훈련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으로 이뤄나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시는 우리 부장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오시고 또 정착하시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원래 일어나는 영적 비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십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주님의 좋은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온전히 정착해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토 Arise, 일어나라. 먼저 내 자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 순모임, 지역과 세계 열방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탱크 띠어리라는 말이 있죠. 컵에 물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 감격, 영성이 차고 넘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을 시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생각, 과거의 경험, 그의 습관으로부터 먼저 출애굽을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앞에 먼저 했던 일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울에서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자들에게 늘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은혜를 입어야 나에게서 먼저 체험된 말씀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늘 가르치곤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 마찬가지죠. 순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깊이 몸을 적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도록 제가 Arise 111 액션 플랜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11 처음에는 매일 아침 말씀 메시지, 담임 목사 메시지를 받으시게 되면 3분 정도 걸립니다. 꼭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나눔에 코멘트에 한 문장씩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이면 2분이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눔으로 말미암아 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든 아니면 메시지든 전달하는 것도 뭐 5초면 10초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조그마한 일 하나가 나의 영성을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Arise, 내가 먼저 일어나는 일,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장이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안의 가장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자녀들, 가정, 우리 순모임 다 시작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집중해야 될까요? 영성을 위해서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호흡인 대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월에는 주님과의 이 깊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과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에게 따스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리라.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의 저작을 다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쁨이 있었기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참 힘들고 피곤하게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지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주님, 본인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성을 깊이 세우고 주님과 영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 감탄이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2월에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늘 넘치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